중국의 산샤댐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스타바댐은 1984년부터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가 전문가들로부터 계속되었으나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댐이 무너지겠느냐는 이러한 아니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결국 1985년에 이탈리아의 스타바댐은 붕괴되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건물들과 다리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스타바댐이 붕괴 경고를 받은 이유는 중국의 산샤댐과 똑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스타바댐은 사고 이전에 외벽에 구멍이 생겨 보수 작업을 실시했는데 이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으나 무시가 되었고 결국 여기에 비까지 많이 내려 수압을 이기지 못한 상부댐이 무너지면서 그 잔해가 하부댐으로 몰려들었고 도미노처럼 하부에 있는 댐도 붕괴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꾸이린에 위치한 양소현, 55년 전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직접 지은 댐이 폭우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댐은 25년 전 보수공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이처럼 노후된 댐이 무려 9만 4천여 개나 존재합니다. 지난 1975년에 일어난 중국의 반차오댐의 붕괴 사고도 살펴보면 24시간 동안 1631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강우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양이라는 것이 중국 기상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자 결국 흙으로 지어진 부분의 댐이 먼저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절대로 붕괴하지 않는다고 댐 관계자들이 자신했던 철로 지어진 부분의 댐마저 붕괴되며 사망자만 17만 명이 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2년 여름에 중국의 산샤댐은 붕괴할 것인가? 3년차 징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3년차 증후군이 어김없이 있었고 직장인 3년차 징크스가 있으며 결혼 3년차 징크스가 있고 메이저리그 야구에는 아시아 투수 3년차 징크스가 있는 등 3년차 징크스는 많은 분야에 존재합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는 2022년은 기후변화 위기의 3년차가 됩니다. 과연 산샤댐은 이 3년차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여러 학자들이 칼럼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대부분 올해 산샤댐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이민년입니다. 과거 고구려 시절에 642년 이민년에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서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942년 이민년에는 만부교 다리 아래에서 낙타 50마리가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1722년에는 신임 옥사가 발생하고 영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과연 올 2022년 이민년에는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2년 7월 4일 월요일 현재 중국의 5월부터 쏟아진 폭우로 남부 양쯔강 중하류 일대가 대범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지역이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의 수위가 한계점에 도달하자 수압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 하류인 상하이 지역 대홍수는 물론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9개의 원자력 발전소까지 영향을 받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반도로 향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의 산샤댐이 붕괴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선 양쯔강 하류에 위치한 상하이 인근에 친산의 7기, 핑자산 지역에 원전이 2기가 있는데 산샤댐이 범람해 이 지역이 침수되면 대형 원전 사고가 우려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에 의한 원자로 냉각 기능 상실로 벌어졌는데 똑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성이나 저장성은 곡창지대로 유명한 지역인데 이런 곡창지대가 수몰되면 쌀이 모자라게 되어 기아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산샤댐 붕괴는 상하이나 난징 같은 대도시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도시 기능이 멈추게 되면 생산과 물류까지 중단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수만 개의 기업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산샤댐 붕괴가 비단 중국 내부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 하부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파괴나 서해로 쏟아지게 될 수천만 톤의 쓰레기 등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웃나라인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해 오고 경험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